네, 문학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우리현 시인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된다. 아름다운 돈키호테. 신광조님이 지은 책 중에서 또 한 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시린 광주의 가을 하늘 아래서 가을의 삽상함을 선멸하기 위해 여름의 밤들은 그리도 무더웠던 것일까. 고통스러웠던 지난 여름 밤은 깊어지고 땅이 뜨거워질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뚜렷이 빛난다는 것을 알았다. 어린 시절 여름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섭에는 저 높은 하늘에 작은 별들 동무 삼아 주려는지 지상으로 내려왔는지 참 곱기도 고운 연록빛 뿌리며 밤길을 훤히 밝혀주는 친구가 있었다. 내 낮은 어깨 위로 날아오르며 힘내요 힘내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응원해주던 반딧불이. 반딧불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가던 이번 여름 반딧불 같은 친구들을 만났다. 김원중 54세. 매월 마지막 월요일 빛고울문학관에서는 그는 달거리 공연을 한다. 돈도 모자라고 목도 쉬고 힘에 부치지만 그날이 오면 기타를 친다. 공짜 공연치고 이처럼 수준 높은 공연은 처음 봤다. 병아리 눈물만한 사업비로 공연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와 한 푼 두 푼 모아 배고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빵 공장을 지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은 꿈을 꾸는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의 노래 직녀에게는 우리에게 만남의 희망을 놓아주고 있고 담쟁이는 절망의 벽에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고 싶어도 다시 벽을 타고 오르라는 용기를 준다. 지난주 평화음악제를 열어 고립되어 절망 속에서도 다 함께 희망을 노래하며 따뜻했던 광주의 평화정신을 일깨워 대결구조이자 갈등유발체제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불씨를 던졌다.